할렐루야! 우리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로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4단계 격상으로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비록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힘차게 그리고 열심히 성경학교를 참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성경학교 주제 외치고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 여러분. 선생님은 초등부 이예녹 선생님이에요. 이 시간 여름성경학교 주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를 가지고 선생님은 3과를 진행해보도록 할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히든미션이 있어요. 이 히든미션은 선생님이 언젠가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잘 듣고 이 히든미션을 수행하면 여러분에게 소정의 상품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하며 듣도록 해요. 자, 시작하기 앞서서 선생님이 기도로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 3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3과를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3과를 통해서 하나님 이번 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학교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기도구. 그 다음에 이번에 풀을 쓰게 될 거예요. 이 풀도 꼭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3과 이 첫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페이지를 보면 3과 주제가 뭐죠?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요예요.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항상 기다리며 살아야 해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이에요. 외울 말씀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포인트는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하라예요. 우리 한번 다음 장을 넘겨볼까요? 다음 장 배움터를 한번 볼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라를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우리 한번 어린이용 교재 준비카드를 한번 꺼내볼 거예요. 준비카드 이렇게 꺼내고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준비카드가 6개가 있는데 이 여섯 개를 한번 보면은 옷고르기, 셀카봉, 수영복, 용돈, 케이크, 여권이 있어요. 이 카드를 들고 우리가 한번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준비 카드를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주고 앞에다가 주소장을 하나하나 씩 깔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두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이 두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들이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이 카드를 뒤집으면서 순서대로 찾는 거예요. 한번 선생님이 이 두 친구의 얘기 중에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승현이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승현이의 생일이에요. 승현이는 일어나자마자 깨끗하게 씻은 후 가장 멋진 옷을 골라 입었어요. 그리고 승현이는 어제 미리 준비해둔 케이크를 꺼냈어요. 집을 풍선과 가랜드로 장식도 했어요. 사진을 찍기 위한 셀카봉도 물론 준비했어요. 띵동! 친구들이 도착했나 봐요. 승현이가 활짝 웃었어요. 친구들, 승현이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다 찾았나요? 선생님은 다 찾았어. 자, 승현이는 처음에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승현이는 일어나자마자 깨끗하게 씻은 후 가장 멋진 옷을 골라 입었어요. 그래요, 옷을 골라 입었어요. 그리고 승현이는 어제 미리 사둔 케이크를 꺼냈어요. 집을 풍선과 가랜드로 장식도 했고 사진을 찍기 위한 셀카봉을 준비했어요. 그래요, 승현이는 제일 먼저 옷을 골라 입었고 케이크를 준비했으며 사진을 찍기 위한 셀카봉도 준비했어요.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은비의 이야기예요. 다시 이 준비 카드를 섞고 다시 한번 깔아볼게요. 은비의 이야기예요. 은비는 이번 여름방학에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무척 신이 난 은비는 일주일 전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먼저 가장 예쁜 옷들을 골라 챙겼어요. 지금까지 연습한 수영 실력을 뽐내 상상을 하며 수영복을 챙기고 그동안 열심히 모은 용돈도 챙겼어요. 여행을 가서 예쁜 사진을 찍기 위해 셀카봉도 샀어요. 서랍 속 깊숙이 들어있던 여권을 가방에 넣고 비상약도 준비했어요. 빨리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비의 이야기 한번 순서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다 찾았나요? 이번엔 좀 어려웠어요. 자, 한번 볼게요. 먼저 가장 예쁜 옷들을 골라 챙겼어요. 지금까지 연습한 수영 실력을 뽐내 상상을 하며 수영복을 챙겼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열심히 모은 용돈도 챙겼어요. 여행을 가서 예쁜 사진을 찍기 위한 셀카봉도 샀고 서랍 속 깊숙이 들어있던 여권을 챙겼어요. 자, 은비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여러 가지 물품을 준비했는데 제일 먼저 예쁜 옷들을 골랐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수영 실력을 뽐내 수영복을 챙겼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쓸 용돈을 준비했고요. 거기 가서 또 사진 찍을 셀카봉도 챙겼어요.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여권을 챙겼어요. 여러분, 승현이와 은비는 이렇게 각자 자기가 해야 하는 일, 각자 자기가 할 일을 놓고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여름상경학교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 보면 여름상경학교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준비카드에서 골라 한번 붙여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준비카드 6개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준비카드 한두 개를 골라 일단 붙여주고 이 밑에 왜 그거를 골랐는지 그 이유를 써보도록 할게요. 다 적었나요? 선생님은 옷하고 셀카봉을 골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놀고 나면은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 땀에 젖은 그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 고르기를 골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소중한 추억을 사진을 통해 남기기 위해 셀카봉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무언가를 할 때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어요.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천국을 기다리며 우리는 틀림없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성경책을 한번 펴볼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을 선생님 먼저,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읽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가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는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 하는 자들에게 다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성경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향하셨어요.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사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언제이며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언제인지 알려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때를 늘 준비해야 되는 것과 그때까지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이 열처녀의 비유와 다섯 달란트의 비유로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비유예요. 열 명의 처녀가 결혼잔치에 신랑을 환영하기 위해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들고 말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신랑이 옵니다!
잠에서 깬 열 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중 다섯 처녀의 등불은 꺼져갔어요. 이들은 기름을 더 준비하지 않아서 결국 기름을 사러 가야 했어요.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버렸어요.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기름을 사러 간 어리석은 처녀들이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했어요. 하지만 신랑은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그들을 결혼잔치에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두 번째 비유예요.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세 명의 종에게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어요.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다섯 달란트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또 그로스로 인해서 다섯 달란트를 또 벌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두 달란트를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두 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돈을 땅속에 묻어 감추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은 열심히 일해서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을 보고 그들의 충성됨을 칭찬했어요. 그러나 한 달란트를 땅속에 숨어두었다가 다시 가져온 종을 보고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며 그의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 제자들에게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늘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섯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대함을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알지 못하지만 그 날을 기다리며 항상 준비하고 충성되며 살아야 돼요. 이제까지 들었던 성경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한 가지 활동을 하도록 해요. 밑에 보면은 Q&A가 있어요. 세 가지 질문을 선생님이 할 테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며 답을 적어보도록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 처녀 비유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래요.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요.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충성해야 해요. 모두 잘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음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준비 충성 카페의 인터뷰를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뜯었던 준비 카드 밑에 있던 이 준비 충성 카페 이 종이와 어린이용 교재 3과 카페 내부 이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다 찾으셨나요? 그리고 이것을 한번 조립할 건데 선생님이 어떻게 조립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 어린이용 교재 카페 내부 위에 있는 이 종이를 뜯어주세요. 조심히 뜯어주세요. 다 뜯었으면 이것을 한번 접어볼 텐데 일단은 창문을 이렇게 바깥으로 접어주고 여기 양쪽에 있는 이곳을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이 양쪽만 이렇게 접어줄게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식탁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면 돼요.
다 접었나요? 그리고 아까 준비해둔 이 충성카페 앞부분은 위에를 또 조심히 잘라주도록 할게요. 다 뜯었으면 여기에 붙이는 곳이라는 것이 써져 있어요. 이 붙이는 곳하고 이 풀칠하는 곳, 별표가 작작 써 있죠. 이것을 이렇게 붙이도록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여기 부분에 풀칠하는 곳에 풀을 한번 칠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붙였나요? 그리고 이 뒤에 부분, 이 풀칠하는 곳, 이 하트 표시를 여기 하트 붙이는 곳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다가 한번 붙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카페에 열 처녀 중에 한 명인 처녀와 가운데 사람, 기자, 그리고 옆에 보면은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이 나와 있어요. 열 처녀 중에 한 명과 이 다섯 달란트에 받은 종을 한번 기자가 되어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초등부 이해녹 기자입니다. 지혜로운 처녀에게 인터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기름을 사러 갔다가 결국 그 결혼잔치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해 주었고 그 기름을 이용해서 신랑이 참여하는 결혼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만약 지혜로운 처녀가 인터뷰를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래요.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해요. 결혼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준비하며 기다려야 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다섯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당신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왜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건가요? 그래요.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과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주인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된 일을 하여 그 더 좋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받게 되었어요. 다섯 달을 받았던 종과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왜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건가요? 그래요.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과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들이 맡겨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 경과 또 다른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칭찬을 다섯 달란트 받은 당신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왜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건가요? 그래요.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과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 경우가 또 다른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벌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되었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숨겨두었고 이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인에게 꾸지람을 들었고 그 남아있던 그 한 달란트도 다섯 달란트를 받은 그 종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과연 이 다섯 달러 아파트를 받은 종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래요. 이 다섯 달러 아파트를 받은 종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에 항상 충성하며 일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충성된 일이 언젠가 보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이 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기억하며 여기 밑에 있는 기사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기사를 적기 위해서 기사 제목과 그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겠죠. 자, 다 적었나요? 그래요. 우리는 이 준비 충성 카페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맡겨진 일에 열심히 충성하며 천국을 기다릴 일을 원하세요. 다음 활동을 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와 충성이 무엇인지 새겨보도록 해요. 여기 3과 적용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스티커지를 꺼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이 3과 적용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하고 충성하며 살기로 해요. 여러분, 배달이나 아니면 어떤 장소를 갈 때 우리는 항상 별점을 한번 매겨보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지를 한번 별점을 한번 새겨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나의 준비 별점 한번 볼게요.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어요. 이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지 한번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다 붙였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일상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자 노력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자 노력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별점을 한번 매겨보도록 할게요. 다 붙였나요? 자, 이번에는 나의 충성 별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과연 여러분이 얼마나 그 맡겨진 일을 알고 있는지 한번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게요. 다 붙였나요? 자, 밑에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자 노력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 맡겨진 일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별점을 매겨보도록 할게요. 다 붙였나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나에게 별점을 매겨보야를 통해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얼마나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았어요. 그 다음을 한번 넘겨볼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한번 매겨보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거를 한번 총평을 한번 해보아야 되겠죠? 자, 나의 총평 한번 볼까요? 내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별점을 매겨보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별점이 높은 것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어요의 별점 5개를, 일상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자 노력해요의 별점 4개 반을 적었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 별이 가장 높은지 그 이유를 적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다 적었나요? 그래요. 선생님은 아까 준비 첫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어요의 별표 다섯 개, 일상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자 노력해요의 4.5개를 붙였어요. 그 이유는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매일 큐티하며 가정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림으로 일상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자 노력했어요. 그렇다면 그 밑에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에 한번 적어보도록 해요. 다 적었나요? 그래요. 선생님은 내게 맡기신 일이 있음을 알아요의 별표 3.5개를,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자 노력해요의 별표 2.5개를 붙였어요. 그 이유는 선생님은 선생님이 맡겨진 일에 잘 알고 있지만 가끔 기억력이 부족하여 자주 잊어버렸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맡겨진 일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우리 각각 잘하고 있는 것과 부족한 것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렇다면 최종 리뷰 칸에 보면은 준비 실천상, 충성 실천상이 있어요.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고 그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해요. 이것을 적음으로써 우리가 그 이후에 이 적은 것을 토대로 실천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할 거예요.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다 적었나요? 아까 선생님이 내게 맡겨진 일이 있음을 알아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자 노력해요가 별점이 낮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알지만 기억력이 떨어져서 자주 잊어버리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내게 맡겨진 일을 기억하기 위해 메모지에 적음으로써 항상 기억할 수 있었고 시간은 불필요하지만 불필요한 시간, TV나 컴퓨터 게임 같은 이런 불필요한 시간을 줄임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할 시간을 얻고자 노력할 거예요 라고 적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이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이따 적어보고 이번 주 한 주간 실천하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 결심 문장이 있어요. 나 누구누구는 천국을 무엇하고 맡겨진 일에 무엇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적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아야 돼요. 여기 결심 문장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고 천국을 준비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한번 적어보고 우리 한번 외치도록 할게요. 다 적었나요? 한번 외치도록 할게요. 나 누구누구는 천국을 준비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천국을 준비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아야 해요. 여기 보면은 함께 배움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했던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족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족들과 함께 해보도록 해요. 함께 배움을 통해 우리는
집에서도 활동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천국을 기다릴 때 준비하고 또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야 해요. 우리 맨 처음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삶과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요. 본문 말씀은 우리 아까 일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보았어요. 외울 말씀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이에요. 포인트는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하라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항상 준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아야 해요.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천국을 준비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준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히든 미션이 있었잖아요. 그 히든 미션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아까 했던 천국 한번 폴로로 할게요. 준비 충성 카페를 보면 우리가 만들었던 것이 있어요. 이 만들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이도록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각반 담임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만약 이 담임 선생님의 사진을 보냈다면 여러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이 나갈 거예요. 자, 다음 주 있을 사과를 기억하며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